처음 먹어보는 뭐야 이게 비프 이게 나초가 아니야 속에 강남 그런 느낌 아닐까? 여보는 뭘 하고 계시나요? 애들 잘 놔두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거든요. 올라가서 편집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하려고요. 나 여기 너무 추워. 밖에는 되게 덥잖아. 되게 추워. 그래. 정신이 바짝 들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나는 할 일이 있어. 할 일 있다? 네. 나도 할 일이 있어. 나는 영어 공부해야 돼. 나는 편집해야 돼. 짠. 이 책이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펼쳐서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근데 언어라는 게 말을 할 때 안 튀어나와요. 잘.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요즘 노력 중이에요. 여보는? 뭘 하고 계시나요? 편집하고 있습니다요. 영상 한 편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 걸린답니다. 많이 많이 저희 영상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힘이 나요. 이제 우리의 일을 시작해 봅시다. 다 했어? 일단 큰 틀은 잡아놨어. 고생했다. 벌써 1시간 반이 지난 거 알아? 그러니까. 한참 걸리네. 엄청 빨리 가시더니. 아직은 또 많이 남았었는데. 그 정도면 이렇게 편집이 오래 걸린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 막 하고 싶은데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편집도 되게 오래 걸려요. 저희가 맞아. 직접 하다 보니까. 맞아. 한참 걸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우리는 아직 초보야, 그치? 그렇지. 고생했어, 여보야. 이제 가자. 왔나? 그때 한번 왔었잖아. 왔다가 음식은 안 먹었지? 음식을 안 먹고 내려갔었지. 근데 여기가 와 되게 멋있어. 여기가 카사로 폴스? 카사로로 폴스, 그지? 아까 지나오면서 꽃을 봤는데 이게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고. 근데 얘도 너무 예뻐. 와. 고지대에 있는 꽃들은 다 이렇게 생겼나? 너무 예쁜데? 예쁘다. 나이가 드니까 식물에 관심이 생겨. 그치? 맞아. 가자. 원스데디하고 오랜만에 간단하게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업스테이어. 여기는 음식하는 곳인가 보다. 여기 메뉴도 있다. 공기가 너무 좋아. 맛있겠다. 뭐 먹지? 다 맛있어 보여. 와, 맛있네. 와. 여기 밑에가 폭포가 있나 봐요. 물소리가 들린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일단 주문을 하자 우리. 모닝. 메뉴를 볼까요? 가져가서 볼까? 맛있겠다. 필리핀어 브렉퍼스트. 나 이거 좋아. 이거 바나나. 바나나 치킨이야.
푸초코만드라. 얘는 푸초코 초코론론가이. 잘 못 읽겠다. 빵도 팔고 피자가 300 페소. 이건 뭐야? 비프 나초라는데? 비프 나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 나는 아까 필리핀어 브렉퍼스트 신중히 메뉴를 고르는 잘생긴 우리 남편. 우리 그 나초 먹을까? 괜찮아. 여보 괜찮아? 어. 나초? 아, 베이컨 말고 토시노. 나는 베이컨보다 토시노가 더 좋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아, 이제 애들이 지금 학교를 다닌 지 일주일 다 돼가잖아. 어, 애들이 너무 즐겁대. 다행이다. 학교에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친구를 막 사귀고 그러진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혜원이가 선생님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무 수업이 재밌다고 해서 다행이고 주원이는 반 아이들이 5명? 그치? 근데 너무 재미나게 노나봐. 다행이야. 어. 보드게임도 하고. 맞아. 힘들게 선택한 학교니만큼 맞아. 애들이 잘 적응하고 다니면 우리도 마음이 한실 못 차나? 그렇지. Thank you. Thank you. 너무 맛있어 보이지? 어, 밥이 어. 나왔어요. 이거는 필리핀어 브렉퍼스트인데 이게 롱기나사 볶음밥인가 봐. 아. 우와, 맛있게 생겼다. 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포크토시노.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 튀김. 이거 예전에 한번 먹어봤거든 내가? 그치. 근데 바나나를 튀겨서 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 맞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처음 먹어보는 뭐야 이게? 비프 나초. 여기 되게 음식 맛있어 보인다. 그치?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는 바나나 먼저. 와, 너무 맛있어. 그치? 맛있다. 이게 말려서 튀기는 건가? 그냥 생으로 튀기는 건가? 비프 나초 짱짱. 맛있어? 맛있어? 되게 나초 과자랑 약간 다르다? 그치?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뭐지 이거? 내가 먹어본 나초의 맛이 아닌데? 이게 나초가 아니야. 그러니까 과자가 틀려. 이거 무슨 과자지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데? 더 맛있어. 일반 나초 과자보다 더 맛있어. 음식을 조절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면 열심히 또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참. 근데 어떡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맞아. 이렇게 맛있냐는데. 아, 진짜. 하나 더 시켜 먹고 싶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맛있다는 말밖에 못 해.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거야. 고맙나? 맞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직도 못 먹어본 게 있잖아. 뭔지 알아? 뭐? 신이강. 아우, 신이강 아직 안 먹어봤어? 응. 먹어보자. 신이강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한번 먹자. 우리가 필리핀에 산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먹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 마닐라에 넘어가잖아. 기념으로 먹자. 아, 마닐라에서? 응. 좋아. 스포합니다. 저희는 11월 달에 마닐라에 갑니다. 아, 마닐라에 가면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 나는 거기도 가보고 싶어. 마카티하고 보니파시오. 우리가 보니파시오는 가봤잖아.
근데 마카티를 안 가봤단 말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 마카티가.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 그래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 나도. 어떤 세상인지. 그런 세상을 보면은 우린 여기 도마게티는 시골적인 분위기가 강하다면 거기는 도시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 한국의 강남? 그런 느낌 아닐까? 그치? 또 마닐라를 가면 방문해야 할 곳들. 우리가 사실 보니파시오 그쪽밖에 몰라. 맞아. 그치? 아니 무슨 엄청나게 넓은 몰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쇼핑몰이 너무 커서 구경을 하는데 며칠 걸린다고. 아시아 무슨 몰이던데. 어쨌든 잊어버렸어. 여보 이거 먹어볼래? 이게 포치노인가? 손으로. 포치노가 뭐야 근데? 난 돼지고기인 것 같아. 치시그는 먹어. 포치노는 먹어. 난 아직도 구분을 못하겠어. 치시그가 갈아져 있는 고기에 계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토시노? 이거는 이렇게 약간 달콤한 고기 아닐까? 예전에 먹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난?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 맛이 기억이 났어. 여기 무슨 음식점 맛집이야? 맛집이네. 근데 토시노가 원래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간장이 비벼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네. 간장 비벼볼까? 계란이랑? 필리핀에서 아, 음식 시키면 간장 나오잖아. 근데 맛있더라. 맞아. 필리핀 음식 사랑해요. 진짜로 나 진짜 너무 맛있어. 그치. 그냥 이 풍경 속에서 밥을 먹으니까 더 맛있지. 그치? 풍경이 진짜 깨끗한 거 같아. 여기가 지금 거의 산 꼭대기잖아. 그렇지. 엄청 멋있어. 맞아. 가끔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낮에 나와서 이렇게 밥 먹자. 그러니까. 너무 좋지. 풍경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치? 힐링이에요. 진짜 힐링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어. 너무 좋다는데. 진짜 이 소소한 행복인데.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도 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치.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정리를 해야겠지? 또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 그새 아이들이 올 시간이 또 됐기 때문에 하루를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Mean in the nature. We feel happy about simple things. And we are living in the Philippines.